안녕하세요, 야루미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미니소라는 곳에 다녀왔어요. 약간 다이소랑 이름이 비슷하죠. 그런데 정말 가봤더니 약간 다이소 그리고 무인양품 그리고 유니클로를 막 적절하게 이게 합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그런 매장이었어요. 이 미니소는 진짜 갔더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엄청 뽐뿌가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약간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을 이제 한 끝에 제가 몇 가지를 구입을 해왔습니다. 이만큼을 구입을 해왔습니다. 근데 이게 덩치만 컸지 뭘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뭘 샀는지 한 개씩 같이 꺼내 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화장솜이에요.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친구랑 막 같이 결제해가지고 영수증이 엄청 길어요. 이 제품은 듀얼 스크래치 코튼 화장솜이고 가격은 2,900원이에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통에 뚜껑을 열면은 두 종류의 화장솜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두툼한 화장솜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흰색 화장솜은 진짜 얇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핑크색 화장솜은 뭐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토너로 얼굴을 닦아낼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굉장히 얇은 이 화장솜은 뭐 스킨팩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얼굴에다가 딱 붙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화장솜을 샀습니다. 제가 지금 화장솜이 정말 똑 떨어졌거든요. 바로 요 제품이에요. 이거는 메이크업 리무빙 화장솜. 이것도 가격이 2,900원. 귀엽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가방처럼 되어 있어요. 이 화장솜은 약간 옥자 무늬처럼 이렇게 뿅뿅뿅뿅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모양의 화장솜인데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얇아요. 무늬가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만졌을 때나 아니면 손등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자극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지울 때 훨씬 더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진짜 얇아서 이것도 약간 스킨팩 같은 거 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오늘 미니소 종각점에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지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화장솜 코너에 그 화장솜을 직접 꺼내서 어떤지 볼 수 있게 위에 샘플처럼 한 통씩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좀 화장솜 같은 경우에 잘못 사면은 엄청 막 까끌까끌하거나 자극적이어서 이거 괜히 샀다 이럴 때 많잖아요. 그런데 이 미니소에서는 이 화장솜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서 조금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솜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고르는 재미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. 원래 제가 이 미니소에 갔던 이유가 미니소에서도 이제 브러쉬가 나오는데 그 브러쉬가 뭐 생긴 것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랑 굉장히 뭐 똑같다는 거예요. 가격은 막 2,900원, 3,900원 되게 저렴한데 그래서 브러쉬를 다 쓰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제가 갔던 그 종각점에는 그 브러쉬가 거의 다 빠졌어요. 그래서 막 품절인 제품도 많았고 약간 좀 작은 파우더 브러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사려고 봤더니 이제 뭐가 이게 균일하지가 않더라고요, 커팅이. 그래서 그 브러쉬는 이번에 너무 아쉽게도 구입을 못했습니다. 뭐 다음에 또 이런 이유로 미니소에 또 가면 되죠.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이어폰이에요. 이거는 프루트 컬러 유선 이어폰인데 역시 2,900원입니다 되게 싸죠. 어떻게 이어폰이 2,900원이지?
근데 저는 원래 흰색을 사고 싶었는데 흰색이 없고 막 되게 컬러풀한 컬러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핑크색을 구입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집에서도 뭐 노트북으로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편집할 때 음성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이어폰을 자주 쓰는데 집에서 쓰는 이어폰이 항상 이제 한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고장이 났는지.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. 근데 여기 막 음량 조절하는 거 맞나? 아무튼 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네요. 색깔 좀 예쁘죠? 약간 딸기 우유 색깔. 근데 뭐 얼마 안 쓰고 고장 나더라도 2,900원이니까 진짜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제가 이걸로 음악을 들어볼게요.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랑 되게 세트 같죠? 되게 괜찮아요. 이제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 음질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. 그런데 저는 좀 이제 막귀예요. 그래서 그냥 웬만큼 음악만 나오면 그냥 뭐 이어폰이구나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. 근데 되게 괜찮은데요?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꼈을 때 약간 노이즈처럼 지지직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방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. 그래서 이어폰 2,900원. 그리고 다음으로 구입한 제품은 짜잔!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고정 미니 삼각대입니다. 이것도 2,900원. 가격 진짜 싸죠. 이러니까 홈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. 막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다 사고 싶어. 이거는 요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는 건가? 뭐 이렇게 하는 건가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대로 미니 삼각대로 이렇게 거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 카메라를 여기다가 껴서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뭐 먹는 그런 장면 많이 찍잖아요. 이제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해놓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죠. 그리고 이게 엄청 가벼워요. 진짜 가벼워서 지금은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뭐라 그러죠? 그거 셀카봉으로 이제 들고 다녀요. 그래서 셀카봉도 굉장히 좋긴 한데 뭐 약간 탁자 위에 올려놓거나 이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짧긴 해도 셀카봉 굳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미니 삼각대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구부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난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이런 삼각대 미니 삼각대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갔더니 2,900원에 팔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겟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진짜 대박템 바로 짜잔 이겁니다. 초음파 딥클렌징 마사지 기기. 딱 보면은 완전 클라리소닉 같죠? 클라리소닉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. 그런데 이게 가격이 15,900원입니다. 15,900원. 믿기세요? 대박이죠? 15,900원이래. 매장에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막 소를 이렇게 대봤는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거칠거나 그랬으면은 싼 게 비지떡이려니 하고 안 샀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서 괜찮겠는데 하고 구입을 해봤습니다. 진동 클렌징 기기와 이렇게 거치대까지 있어요. 심지어 리필까지 한 개가 더 있어요. 와 대박이다 진짜. 네, 제가 알기로는 클라리소닉은 충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
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에 건전지를 넣고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뭔가 건전지가 조금 더 소모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15,900원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고, 지금은 건전지를 안 넣어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당장 써보고 좀 이제 좀 한 1주 그 정도 써본 다음에 좀 괜찮으면은 이 제품 단독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아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네, 미니소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뭔가 뷰티템을 많이 사오고 싶었는데 뷰티템보다는 뭔가 잡다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, 어쨌든 이번에 정말 미니소의 대박은 이 클렌징 기기, 그리고 제가 약간 특별 부록으로 다이소에서도 좀 몇 개를 구입을 했어요. 몇 개는 아니고 두 개. 이것도 지금 보여드릴게요. 요거 퍼프 받침대예요. 제가 원래는 지금 퍼프를 그냥 이렇게 처음에 리얼테크닉 퍼프 샀을 때 줬던 이 그냥 뭐라 그러죠? 케이스? 플라스틱 케이스? 이제 여기에다 보관을 했는데 이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맨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막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하다 싶어서 요거를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. 1,000원이고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이죠? 우와! 오, 생각보다 되게 귀엽다. 퍼프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. 사이즈도 퍼프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 이렇게 화장대에다가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구입해온 또 하나의 제품은 짜잔! 요겁니다. 이거는 코스메틱 케이스 화장품 정리대예요. 이거는 5,000원입니다. 제가 지금 따로 이제 화장대가 없이 책상 그 이제 밑에 부분에다가 화장품을 막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요즘 좀 약간 화장품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화장품을 정리를 해서 이 책상 위쪽으로 화장품을 좀 눈에 잘 보이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뭔가 일단 이거를 구입을 해봤어요. 그러면 제가 이 화장품 정리대에 한번 화장품을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짠!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기 서랍 안에는 납작한 제품들, 뭐 쉐딩이나 파우더 이런 것들을 넣었고, 여기는 이제 그때 샀던 뭐 섀도우 팔레트나 아니면은 이 컨실러, 그리고 이 두 번째에는 이렇게 길쭉한 컨실러들을 넣었고요. 이런 프라이머 아니면 립 제품, 몇 개 안 되지만 립 제품, 그리고 이제 뭐 가위, 그리고 눈썹 제품, 아이브로우, 브러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되게 깔끔하죠?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딱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오늘 다녀온 미니소 그리고 브록으로 다이소까지 하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뭔가 되게 살 때는 뭔가 거기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많이 산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니까 되게 별로 없네요. 그래도 뭔가 미니소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너무 괜찮고 막 가격도 좋고 되게 막 개미지옥 같았어요. 막 거기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. 거의 한 40분 동안 계속 구경했어요. 그래서 이 미니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저의 미니소 그리고 다이소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의 이 하울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